태그룹택에 찾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저녁에는요, 날씨가 되게 푹했거든요. 너무 푹해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어. 근데 이제 향이 거의 다 끝나가요. 아, 향기가 너무 좋다. 진짜 향이 너무 좋다. 오늘 아침에 베란다에 나오니까 베란다 온도가 15도야. 15도.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오기 때문에 낮 기온도 많이 올라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일교차가 별로 없는 날이 되겠네요. 생장등으로만 지금 얘네들을 오늘은 이렇게 키워줘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겨울에 흐린 날이 많아요. 겨울에 흐린 날이 많아가지고 빛이 좀 겨울에도 약간 좀 부족하죠. 근데 겨울에 관리가 수월하다는 건 습도가 낮고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얘들이 뿌리 활동을 잘 못해서 애들이 잘 아픈 것 같지 않아. 왜냐면 뿌리가 안 아파서가 아니라 애들이 물을 끌어당기지 못하니까 그냥 얼음하고 있는 거예요. 놔주고 딱 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기온이 올라가서 물을 한번 딱 먹으면 이제 그때 문제가 이제 빵빵 터지죠. 그때가 이제 봄 관수 막 시작했을 때. 그리고 여름 끝나고 여름 관수 막 시작했을 때 항상 그때 문제가 돼요. 이제 관수 이제 막 날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애들 이제 괜찮겠거니 하고서 이제 물을 막 먹일 때 그때 한 번씩 문제가 되는 거고, 겨울에는 대부분 다 물을 아주 소극적으로 먹이기 때문에 괜찮다가 이제 봄 됐을 때와 이제 봄이야라고 이제 긴장감이 딱 풀어지면서 다육들 이제 막 물을 막 먹이는데 애들이 물 먹고 아파. 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다들 알아. 5월이나 9월 말 10월 되면 애들이 또한번또 이제 무너지는 때가 온다고. 지난 여름 우리는 너무너무 힘든 여름을 다들 보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영상에서 나간 애들 말고는 딱히 그렇게 무너진 애가 없어요. 제가 이제는 뭐 키핑장 50동 한 동, 50동이 뭐야? 50평 한 동을 다 써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많은 다육이들에 비해서 물론 키핑장이라고 하는 환경이 진짜 저한테는 정말 좋은 환경이기도 하지만 다육들을 그렇게 크게 많이 몇개 보낸 게 없거든요. 그래서 뭐 밴바디스 대품? 근데 한번 무너질 때마다 좀 이렇게 충격이 타격이 컸지. 밴바디스 대품, 그다음에 라핀의 큰거 하나 무너졌고, 파피스 로즈도 완전 그냥 대품. 그러니까 대품 혹은 철화 이런 애들이 무너졌지. 이렇게 쪼만쪼만한 애들은 다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또 이제 이렇게 계절을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베란다에서는 제가 어저께 처치를 했던 제거 살로 철화가 오랜만에 지금 아픈 애 발견해갖고 제가 이렇게 처치를 해줬어요.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지금 막 앉아있으니까 웅웅거리는 소리에 베란다 거리대에 있는 그이 깔망이 막 들썩들썩 해갖고서는 막 자리를 막 이탈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날이 약간 흐린 날이 될것 같아요. 어젯밤에 날이 푹해갖고 제가 창문을 좀 열어놓으려고 했어요. 온도를 좀 낮추게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짝꿍이 와서 비 온다고 문을 휙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그렇게 큰 일교차가 없는 날을 얘네들이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겨울 동안 다 이제 베란다 안쪽으로 다 다육들 지금 들어왔잖아요. 지금 들어왔고, 이번 주 오늘 비가 오고 수요일부터 또 내일부터는 약간 이제 눈발이 날리면서 이번 주는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를 지금 보여준다고 해서 아마 다들 이제 철수 미루고 있었던 분들도 다 철수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겨울에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베란다 안쪽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면역력을 위해서 최대한 버티다가 올 거예요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제 일단 들어오면 이제 나가는 게 거의 어려워요. 저는 옛날에는 들어왔다가도 잠깐 나가고 들어왔다고 잠깐 나가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거 못 하겠어요. 이제는 한번 들어오면 끝. 한번 들어오면 그냥 여기에서 이제 내년 봄까지 나는 거고요. 봄에 나가는 날도 예전에는 막 3월만 되면 어떻게든지 막 나가려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4월 달 돼서 나가게 되더라고요. 한번 얘네들 진짜 매년마다 얼려보고 그다음에 또 이제 화상 입혀보고 하니까 제가 이제 그걸 웬만하면 이제 피하고 싶어서 최대한 이제 일찍 들어오고 늦게 가는 이제 아주 그냥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얘네들을 키우게 되더라고요. 자, 제가 제 이름이
테일러리아륨이더라고요. 차오바니라고 써있는데 차오바니는 둥글둥글하니 다른 애고. 그리고 요 녀석 지금 향란이라고 하는 녀석 지금 이 꽃을 피고 있는데 진짜 향란인지 모르겠어. 이름표가 하도 많이 뒤집어져가지고 어떤 분이 그 머시기 그어 머시기 없는 분위기 분갈이 한다고 제가 뭔 분갈이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어. 차오바니 분갈이 한다고 했는지 어쨌는지 다이 코너 이름들이 다 뒤바뀌어갖고 제가 코너 이름을 모르거든요 잘. 예, 했고 지금 이렇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하나하나 제가 이걸 다 이제 떼가지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한 가닥 뿌리를 남기던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단지네 다육에서 온 녀석이지만 멕시코 다육 농장 멕시코가 코노 이그 재배 전문 농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전화를 드렸어요. 이제 그분이 서인장 다육식물 연구소 민국 다육식물 우리 박람회 회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게 됐었는데 이제 코노를 전문적으로 식재를 하고 키우고 하시니까 제가 좀 알려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키우는 거, 그다음 분갈이 하는 거, 그다음에 배합도 쓰는 거 이런 걸좀 알려주세요 해서 제가 이제 그분께 좀 배워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 아마 전국 최다 품종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코노 시작한 지가 거의 한 15년 정도 된 그런 농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일본이라든가 중국 이런 데서도 자주 다니시면서 품종도 계속 이렇게 확보를 하고 계시는 그런 농장인데, 이 자부심이 대단하신 농장이에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그 농장을 아시는 분들도 평가를 그렇게 높게 해주고 계신 그런 농장이어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제 저처럼 코노 이제 이런 거 하와시아 입문자들께는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용토부터 뭐 분갈이, 그다음에 얘네들 나눠서 이제 식재하고 키우고 하는 것까지도 이제 여러분께 좀 이렇게 정보도 이제 보여드리고 이제 판매 영상도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연이, 제가 어젯밤에, 어저께 살짝 수연이 물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수연이가 땅땅해졌어요. 수연이가 지금 땅땅해졌습니다. 사랑스러워. 에이핑크는 제가 에이핑크 분갈이 하다가 너무 뿌리를 많이 정리했어. 자꾸 들어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지금 뿌리 나고 있죠? 진짜 뿌리 겁나 빨리 나. 사박토 여러분들, 저는 뿌리 내리는 것 때문에 좀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사박토 진짜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너무 잘 나. 이 에이핑크 나는 이렇게 뿌리 빨리 내리는 거 처음 봤어. 얘가 진짜 고생스럽게 하는 애거든요. 그리고 얘도 지금 제가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은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뿌리가 겁나 났어. 이렇게 났어. 어우, 자꾸 들어보면 안 되죠. 자꾸 들어보면 안 되는데 자꾸 들어보고 싶게 만들어. 자꾸 들어보고 싶어. 공중에 놔둬도 뿌리는 나지만 이왕이면 빨리 나서 빨리 활착하고 빨리 건강하게 화분에서 이렇게 크면 좋잖아요. 어차피 화분에 식재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사박토를 안 써보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써서 이렇게 뿌리 내리는 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뿌리 내리는 거에 진짜 고생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 야, 얘는 시간이 용토를 제가 좀 바꿔볼까 해요. 용토를 사박토로 좀 바꿔가지고 뿌리 내리는 걸 한번 다시 또 해볼까 해요. 이 꼬리별은 제가 농장에서 온흙 그대로 갖고 있는데 지금 얘가 지금 온 지가 지금 좀 한참 됐거든요. 요 녀석 제가 흙을 한번 좀 바꿔가지고 해줘봐야 되나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안 나오니까 안 나와서 용토를 좀 바꿔서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요, 이렇게 제 거리대 모습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보여드렸고요. 생장등을 키면 딱 이런 모습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